사연, 이번에 첫 번째 사연은 남친이 내 쌩얼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해. 쌩얼이랑 화장한 거랑 차이 많이 난 사람 있어? 그게 바로 나야. 틱톡이나 유튜브 보면 화장 전후 차이 많이 나는 콘텐츠들 있잖아. 그 정도 수준이야 내가. 내가 무쌍이 눈이 엄청 작거든? 렌즈 끼고 쌍꺼풀 만들어서 속눈썹까지 붙이면 거짓말 안 하고 눈이 한 두 배로 커져. 저 쌍꺼풀 만드는 게 좀 세. 맞아. 남친이랑 사귄 지 한 3개월쯤 됐나?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데 남친이 서프라이즈라면서 집 앞에 찾아온 거야. 어떻게? 아, 난 쌩얼이 너무 콤플렉스라 남친한테 절대 쌩얼 공개를 안 해왔거든? 그날따라 남친이 잠깐만 얼굴 보고 가겠다면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. 아, 나 지금 쌩얼이라서 못 나가. 진짜 괜찮다니까. 내 눈에는 어떤 모습이든 다 예뻐. 그러니까 얼른 나와. 불안하다. 난 결국 캡모자를 쓰고 쌩얼로 나갔고 벤치에 앉아있는 남친에게 뭐 따라보는 거 아니야? 자기야! 네? 누구? 어머! 어? 어? 아, 장난치지 마 오빠. 나야 나, 풍자. 아, 어떡해요. 남친은 그때서야 당황한 듯 모자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 다들 알지? 그전에는 예쁘다는 표현도 자주 해주고 스킨십도 많은 편이었는데 확실히 쌩얼 보고 난 후에는 표현도 줄어버렸어. 어머, 어떡해. 너무 충격이었나 봐. 그리고 오빠 친구네 커플이랑 2대2로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었거든? 한 달 전쯤부터 계획 다 세워놓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갑자기 여행을 가지 말자고 그러는 거야. 왜? 아, 그래서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. 그 여행 가는 거 그냥 가지 말까? 아, 뭔 소리야. 갑자기 여행을 왜 안 가? 그냥 뭐 여행 가면 화장도 지워야 하고 너가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하고. 저 말을 듣는데 혹시 내 쌩얼 때문에 가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들더라. 아, 솔직히 나도 남친에게 쌩얼을 보여준 이유로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진짜 내 쌩얼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는 게 맞는 걸까? 남친은 내 쌩얼 보고 마음이 식은 거는 아닌지 어떻게 하면 남친이 전처럼 마음이 돌아올까? 어머. 언니들 내 편 아니 방법 좀 알려줘. 이렇게 왔습니다. 어떡해. 아, 어떡하냐. 대부분 쌩얼 봐도 괜찮다고 하거든요. 근데 마지막 쌩얼을 벗어나서 아예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약간 인지부조화가 올 것 같긴 해요. 마지막 쌩얼이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마지노사. 최악의 쌩얼을 넘어서서 더 최악인 거지.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지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하는 거야.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남자가 없잖아요. 근데 수찬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. 만약에 전우가 진짜 솔직히 좀 많이 달라. 아, 좀 놀래긴 하는데 정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그 사람을 보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지. 얼굴만 본 건 아니니까. 왜냐면 화장할 때만 만나면 되니까 여자친구 존중해서. 여행 갈 때 못 간다는 거.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쌩얼은 뭐지? 여자들의 연한 화장이야. 솔직히 맞아, 말해서. 맞아.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할 수도. 청초하고 깨끗한 피부에 그래. 물광 있고 이런 거. 그래. 할 거 다 한 메이크업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내추럴 메이크업. 맞아, 내추럴. 그럼 연애할 때 쌩얼을 트는 그런 좀 뭐라 해야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. 하루만에 틀 수 있어. 하루만에. 나도 하루만에도 가능해. 저는 오히려 어릴 때는 화장을 잘 안 지웠어요.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그냥 빨리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. 아, 왜냐면 저녁 늦게 만나면 일하고 만나니까 화장이 다 무너져 있고. 그게 더 별로야. 맞아. 그게 진짜 맞아. 더 이상하고. 어때요, 혜진 언니?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실 기억이 안 나. 아, 아니 아니 아니라 10년이 넘었잖아. 10년, 11년인데 맞아. 내가 이 오빠랑 언제 쌩얼을 텄나. 어때요, 니카 언니? 전 3년. 전 진짜 오래 걸려. 왜지 이렇게 예쁜데 왜?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화장 안 지우지 않고요. 전 지우는데 이게 저도 어른이니까 뭐 같이 밤에 있을 수 있잖아요. 저는 무드등 켜놔요. 그리고 피부 좋아 보이는 거? 좀 어두워 보이는 거, 어두운 거. 제가 주근깨가 좀 있어서 좀 그게 컴플렉스였어서 어렸을 때. 그래 다르구나 사람마다. 정말 그 핏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얼굴을 보여준다 하면 전 3년 걸려. 와, 그래서 모니카가 딱 2년만 만나는구나.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저 5년 만나요. 넘어가시죠. 이 언니 왜 이러실까요? 와, 그게 제 직업이에요. 처음으로 모니카 언니가 발작 버튼이 눌렸다. 그게 제 직업입니다. 여러분 2년 오해하세요. 그냥. 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. 지난주에 제작진이 연락이 와서 쌩얼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. 맞아 맞아. 이것 때문에 보내달라고 그랬구나. 봅시다. 뭐. 저희 건 있어요? 와! 누구야? 와, 언니! 원래 화장
풀 메이크업이잖아. 아니 뭔 진짜 소리야. 거짓말 아니고 저거 근데 왜 이렇게 뽀샤시하게 보이지? 근데 아니 전날 때마침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야 지금 찍을게 지금 보여준 건데 아니 샤워빨이다 샤워빨. 아, 샤워 이렇게 촉촉빨. 너무 이뻐. 근데 저는 원래 화장을 안 해. 아니 지금도 거의 매년 같아. 거의 화장을 진짜 안 하고 하면 할수록 되게 이상해지는. 아 맞아 스타일. 그런 얼굴이 있대요. 이런 얼굴이 그런 얼굴인데 더 하면 할수록 더 늙어 보이고. 지금 정도면 솔직히 생얼로 다녀야지. 차이가 거의 없어졌는데. 와.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왜곡됐어요. 아니 저 저거는 사진을 잘 못 찍으시네. 저 이렇게 찍 감각으로 찍었지. 감각으로 찍었어. 이마가. 아 저 헤어맨들 죄송한데 아니 죄송해요. 이마에 벌써였어요? 아니 풍선이. 아니 헤어맨들은 꼭 하고 찍어달라는 거예요. 생얼인 거 티가 나야 된다고. 아니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디에 찌으신 거 같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멀쩡한 이마를 갖고 있는데. 아니 낙지인가요? 왜 갑자기 부어있는 거예요 이마가? 아니 실제로 안 그렇잖아. 전혀 안 그런데 무슨 일. 아니 제 엄지인 줄 알았어요. 아니 어? 오, 여신이야 뭐야. 이교정 뭐야 모니카 렌즈 켰습니다. 완전 그 아, 생얼이 아니잖아요. 아, 눈썹 없잖아요 언니. 귀걸이도 빼야 돼. 아 잠시만요. 귀걸이 빼고 빨갛잖아. 야 귀걸이 빼고 전날 틴트 지워. 아 틴트 아니에요. 렌즈 빼고 렌즈. 다시 찍어서 보내주세요. 아 인정 못 받는다.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다 아 언니 야 뻥치지 마. 근데 예쁘다. 야 언니 예쁘다. 치지 마. 무슨 지칭이 턱에 왜 있냐고. 뭐야 저게서 낫잖아. 아 왜 풀메로 보냈어. 안 돼. 내 풍자 씨는 피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야. 아, 맞아. 진짜 피부가. 그러면 만약에 애인이 갑자기 딱 찾아왔어요. 그러면 대처하는 방법 없이 그냥 생얼로 나가시는 거야? 아니지 왜 나가 내가. 아.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들어오라고. 어머. 아 이거 먹고 있어요. 이렇게 먹고 있는데. 아니지. 너 이렇게 침대 누워. 아 죄송한데 침대에선 연초 아닙니다. 전자담배입니다. 손 봐, 손 뭐야, 손. 알고 싶지 않아요. 침대가 여기 싫어. 이제 냄새가 날 것 같아. 집 앞에 오는 남자친구 싫으면 집을 안 알려줘야 돼요. 사실. 집을 알려준다는 거는 얘가 술을 먹어서 불시에 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난 생각해야 된다고 봐. 아니 근데 쓴이는 이제 생얼이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잖아요. 다들 애인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 같은 거 있으신지. 전 있었는데요. 들켰어요. 뭐죠? 제 아까 본명이요. 그럼 언니 검색하면 나오잖아. 나무 이렇게 있지 않을까? 태웅아. 아니, 그리고 태웅 씨 그거 태웅 씨 팬이면 다 알아. 우리 다 윤범이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 여기 내가 찐팬이에요. 쓰디쓰다. 찐팬들은 다 알, 풍뎅이들은 다 안다. 아니 두 분은 뭐 있으세요 혹시? 비밀 숨기고 싶은 거? 진짜 10년 살아봐요 진짜. 다 비밀이 어딨어. 아니 그럼 예전에 숨기고 싶었던 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? 죄송한데 언니 전생을 기억해내라는 게 아니에요. 아니 언니 보고 전생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. 아니 그냥 네. 여기 애기 나신 분 없어요? 애기 나면 어제 일도 네. 진짜 기억이 안 나. 저 네. 아침 일도 네. 기억이 안 나거든. 머리가 진짜 돌머리가 돼. 근데 제가 생각보다 다들 제가 돈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통장 잔고? 굳이 그거 까고 싶지 않아요. 아 심지어 저 이런 말 들어봤어요. 결혼할 때 집 나보고 사라고 하라고 막 이런 얘기 했다는 거. 제가 그렇게 보이는구나. 아니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. 맨날 유튜브 나와가지고 모두의 지인의 대표 성지인입니다. 여러분 400상 이상의 커플을 성사시키고 그러니까 대표님이니까 당연히 한상 수수료가 얼만데요? 어? 뭐야? 너 계산하면 되잖아. 너 뭔데? 아니 그러니까 야, 근데 아니 그건 너무 아닌데 궁금하다. 400상을 성공했으니까 수수료를 계산하면 어느 아니 정도 이거 갑자기 이 예의가 너무 궁금한데 이게 회원가로 해가지고 뭐 1년에 얼마를 내거나 한 달에 얼마를 내거나 회원 가입비가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아니 횟수 회수라든지 기간은 상관없대. 아니면은 아니, 성사됐을 때 아 금액이랑 달라요? 언니 뭐예요? 왜 다 알아요? 다른 회사 왜 알아요? 사실 기본 금액이 자체가 600만 원이에요. 와 진짜요? 그래서 와, 진짜요? 고액으로 내시는 분이 2천만 원, 3천만 원도 내시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성혼사비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성사비가 성사비가 가입비랑 거의 같은 금액으로 한 번 더 있어요. 그러니까 돈 있어야 결혼하는 거. 성혼사비 없던데 여러분 그쪽으로 가세요. 성혼사비가 없으면 결혼시킬 필요가 없잖아요. 매니저 입장에서. 그치. 네.
근데 쓰니 이제 보면은 눈 화장에 이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스타일이라고요. 다들 메이크업 할 때 어디에 가장 공 많이 들이세요? 저는 은근 볼터치. 나도 똑같아. 너는 모르겠어. 근데 입술이 너무 예뻐. 맞아, 눈도 눈도 좀 했어. 아니 근데 해도 가로로 이렇게 그게 되게 쉽지 않아. 그래서 애를 먹었죠. 뒤트임 한번 하고 미트임하고 듀얼트임 딱 치. 내가 원래 듀얼트임은 뭐야? 진짜 눈이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완전 다른 눈이야? 완전 다른. 그러니까 아예 못 알아봐 사람들이. 아,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는 성형을 좀 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닌데? 이렇게 하는데 한 대가 없는데? 옛날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자. 그래? 그러면 아팠겠다. 진짜? 아팠어? 그래서 진짜 나는 자를 수 있는 건 다 잘랐어. 덜어냈구나 조금 이렇게 다. 없어. 여기만 한 그런 500g 뺐을 거야. 250g, 250g. 자, 그냥 보면은 쓰니가 남친이랑 헤어지고 싶지는 않대요.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. 그러면 남친이 전처럼 예전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근데 어차피 화장으로 쌍꺼풀 이거 계속 만들 거면 그냥 수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니야, 근데 남친 때문이 아니라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동생들도 외모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. 성형을 할지 말지 막 얘기할 때마다 해! 라고 저는 얘기해요.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하라는 사람도 있어야 얘가 선택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자기 선택이 아니야. 애들이. 그래서 그냥 나는 하라는 사람이고 뭐 립제 언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가 골라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. 근데 나는 이 친구가 이렇게 스트레스라면 뭐 성형보다는 나는 속눈썹 연장이라든지 요즘에는 또는 화이트 태닝 뭐 또는 아이라인 문신이라든지 반영구 화장 같은 거?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게. 그래서 그 정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. 그리고 본인도 만족을 해요 그건 무조건. 성형 어차피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던데 옆 사람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짜증나게. 맞아. 남친이 내 생얼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해 라는 사연에 잘 지내 그냥 계속 가 하시는 분을 불켜주시면 돼요. 하나 둘 셋. 전 지금 이렇게 헤어지면 자존감이 진짜 추락해서 못 올라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 남자한테 극복했으면 좋겠어요. 극복하고 넘어가라. 그렇죠. 어쨌든 저 남자가 그것 때문에 진짜 저런 거면 별로인 남자잖아요.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. 지금 내 얼굴도 다 까고 이렇게 하는 건 어때? 이렇게 하는 건 어때? 막 다 테스트하고 그리고 본인 생얼 관리 잘해서 그리고 저 남자 사버리면 됩니다. 생얼로 만나면 되지 다음 남자는. 그래, 여자도 저기야 잘못했어. 너무 하지 마 화장. 알아볼 정도로.